조용하고 경치도 좋네요. 내일부턴 다시 우승 위에서 빡세게 달려야 돼. 그 전까지만 쉬는 거야. 물론이죠. 궁금한 게 있어요. 뭔데? 대표님처럼 아름답고 능력 있고 열정적이고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 왜... 결혼 안 했냐고? 네.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?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들은 두 부류였어. 한 부류는 돈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야.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야. 그저 자기 옆자리에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원한다고나 할까? 또 다른 부류는요?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 부류. 자기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내 인맥이 필요하거나 아님 내 재산이 필요한 거겠지? 액세서리나 은행을 원하는 사람들이랑 결혼할 수 없는 거잖아. 그래서 안 했어. 승훈 씨는 어때? 결혼 생활? 쉽지 않더라고요. 승훈 씨 결혼 생활 뭔가 지금 내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지 않아? 그렇네요. 어쩌면 다솜 씨도 저를 자기 옆에 어울리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. 아이는 어때? 네? 그걸 어떻게... 설마 내가 쓰려는 사람 그 정도 조사도 안 해봤을까 봐? 그리고 그런 거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야. 조금만 캐면 다 나와. 죄송합니다. 뭐가? 아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서요. 승훈 씨, 지금 내가 화내는 것 같아? 솔직히 아이가 있다는 거 알았을 때 좀 기분이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화가 나진 않았어. 어쨌든 승훈 씨가 말을 안 한 거지 거짓을 말한 건 아니잖아. 그거면 된 거야.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짓말할 바엔 차라리 아예 말을 하지 마. 그것만 아니면 다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. 꼭 명심하겠습니다.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. 정말?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봐서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안심할 것 같은데. 안전장치요? 승훈 씨가 뭔가 떳떳하지 못할 만한 일을 한번 해주는 건? 떳떳하지 못하단 뭐 어떤... 우리 잘래?